여기는 채널 B입니다. 앞으로 채널 B에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걸 좀 올려보려고 해요. 근데 완벽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연습 기록장처럼 올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영어 읽는 거, 동화 같은 거를 읽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읽는 걸로, 제가 읽어보는 걸로 그렇게 읽을 거고요. 그리고 프리토킹 하는 거, 그냥 아무 얘기나 3분, 5분 그렇게 영어로 하는 거를 올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거를 볼 수 있고 찍은 걸 보면서 제 잘못이나 오류를 발견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봐주시는 분들이 지적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친절하게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좀 사소한 실수는 봐주세요. 좀 안 고쳐도 괜찮다 이런 거는 봐주시고 아닌 거는 뭐 지적해 주시면 저도 고치고 소통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동화책 읽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그 프리토킹은 글쎄요. 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제가 무슨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하는 걸 하면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진짜 아무렇게나 그냥 오늘은 뭐 했고 어제는 뭐 했고 yesterday I went to the market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올려놔야지 제가 이 채널 B를 위한 컨텐츠를 또 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채널 B에 지금 이 엔젤리나 채널 B의 정체성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네. 어떻게 하지? 사실 제 생각 같은 거 올리고 싶어가지고 올려놨던 것도 있고요. 비컷 같은 거 좀 수정하기 전에 영상이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거를 버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전 진짜 조그만한 사소한 차이인데 사실 너무 이렇게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잘라버렸던 거를 이제 자른 거를 본 채널에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수정 전에 이거 지우지 않은 것도 내가 간직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어 라는 걸 비 채널에 올리기도 하고 또 뭘 올릴 거냐면 사실 이거는 다르게 채널을 올릴지 아니면 여기다가 올릴지 모르겠는데 핸드폰 테크에 관련된 것도 여기에 올리고 싶기는 해요. 네, 왜냐면 엔젤이나 그 여행 채널에는 여행 위주로 이제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근데 또 이게 너무 분산이 되면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채널 B에는 좀 제가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으면서도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한국말이더라도 진짜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하는 거 막 여행 아니더라도 그런 걸 또 올려보려고 해요. 지금 이 영상도 뭐 별 생각 없이 찍고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 편집도 그렇게 컷 편집도 이거는 많이 안 하고 올릴 생각이에요. 사실 이렇게 영상이 조회수가 좀 나오고 잘 이렇게 퍼지려면 컷 편집을 좀 타이트하게 하고 많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뭐 내가 딱 이 채널 이상하네 했던 말또 하네 뭐 정리도 안 하고 말한다 라고 이런 거를 딱 바로 알아차는 건 아닌데 본능적으로 알아차려지는 것 같아요. 이 채널에서 좀 의미 없게 시간을 쓴다라는 게 체득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그런 걸좀 의식해서 본 채널에서는 약간 엑기스 좀본 사람들이 더 만족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지는 욕심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막 편집도 거의 안 하고 편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컷 편집을 최대한 안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그 모든 순간을 공유하고 싶고 남겨두고 싶어서. 그치.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컷 편집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그 컨텐츠의 스토리를 더 부드럽게 만들 그 컨텐츠의 스토리를 더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고 보는 사람이 이제 더 몰입을 할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7분이 금세 지나가고 있어요. 와우.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이게 지금 마이크예요, 마이크. 아이폰에 딸려 있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저 지금 목소리 되게 조그만하게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잘 수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처음에 제가 영어 관련해서 올릴 거다라는 나의 목표를 선언하는 그런 영상에서 시작해서 조금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총알총알 얘기해 봤습니다. 저는 이걸 끊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제 영어로 총알총알 하는 거를 쑥스럽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꾸준히 할수 있는 제그 공간적인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이 너무 많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 집에서 집이 아니라 전 집이 없죠. 이걸 또제 숙소에서나 이런 데서 하기도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느 곳에 와가지고 막 야외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조금 너무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찾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뭐냐 야무잉 바이뱅.